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철 식재료로 운영하는 목동의 오마카세 로바타 미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먹스타 인치님, 김배불님께서 감사하게도 양도해주셔서 엄마 모시고 다녀올 수 있었어요. 디너에만 운영하고 있고 자세한 정보는 캐치테이블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디너는 65,000원이고 1인 1주류 필수, 와인, 사케 한해서 콜키지 프리이고 매장에서 판매 중인 주류는 콜키지 불가하다고 하네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하는 곳으로 방문하실 때 구성이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그럼 바로 로바타 미숙 대방어 스페셜 디너 오마카즈는 어떨지 함께 가볼까요? 첫 번째로 나오는 아뮤즈 부쉬는 식전 입맛을 돋우기 위한 한입거리 요리를 말합니다. 상주 꽃감 호두말이, 미니 떡갈비와 된장 숙성 치즈로 구성된 미니 플레이트 형식으로 나옵니다. 떡갈비는 조금 짜고 찐득했지만 치즈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된장 숙성 치즈는 맛있었습니다. 꽃감말이는 귀엽게 나와서 집에서도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다음으로 나오는 대방어와 고등어 까르파치오, 돼지방어와 고등어를 산뜻하고 특별하게 즐기는 요리입니다. 들기름 유자 소스랑 중간에 샐러드 재료들이랑 곁들여서 먹으면 되고 플레이팅도 예쁘고 회도 싱싱하게 비리지 않아서 맛있었어요. 이때 첫 페어링인 아카부쥬마 긴조 오마치가 나오는데요. 부드러우면서 은은한 쌀의 달콤함이 느껴지는 사케였습니다. 병채로 보여주시고 서빙해주시면 좋았겠지만 다 같은 잔에 별다른 설명 없이 서빙해주신 점이 아쉽더라고요. 대방어 미니 카이센도, 제철마다 잔뜩 오른 지방이 집중된 방어의 뱃살과 가마살만 올린 특별한 덮밥. 밥은 초밥샤리처럼 간이 되어 있고 핑크빛 도는 방어 큐브들 위에 캐비어까지 보기만 해도 일단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간장에 와사비를 풀고 밥에 부어서 김에 싸먹으면 되는데 이 메뉴는 취향 저격이었어요. 오늘의 첫 번째 메인 요리가 나옵니다. 방어 뱃살, 등살, 날개, 설깃살 등 각종 부위별 방어 그리고 참다랑어 대뱃살까지 특별한 숙성 비법으로 맛을 한껏 올린 사시미 모리와와세. 멀리서도 알록달록함이 보여서 기대 가득이었는데 정말 푸짐하게 많은 양을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한 접시가 2인 1접시가 아닌 1인 1접시라고 제일 위에 뱃살 3피스 그리고 그 밑에 등살 2피스 등살 옆에 특이하게 생긴 아이는 배꼽살 그 옆에 삼각형 모양으로 썰려 있는 거는 지느러미 날갯살 그 옆에 소고기 같은 부분은 갈비뼈에 붙어있는 설깃살 종지 안에는 제철 맞은 통영 보석골 그리고 추가로 최고급 참다랑어 대뱃살 2피스 마지막으로 하루 숙성시킨 흰살 생선까지 거의 완벽한 플레이트였어요. 여기서 음식을 내주는 속도가 조금 빨랐어요. 보시다시피 회는 많은데 시간은 촉박하고 저는 그래서 좀 천천히 먹고 싶어서 다음 요리가 나올 때 옆에 잠깐 놔두고 중간중간에 마저 먹었습니다. 두 번째 페어링은 구보타 센주. 요건 앞서 마신 사케보다 강한 맛이 탁 느껴지는데요. 너무 달지 않고 드라이해서 음식의 맛을 방해하지 않는 게 특히나 좋았습니다. 요건 아까 열심히 구워주시는 모습이 보였는데 녹진한 우니 크림 소스와 가리비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탱글한 가리비 먹자마자 딱 술안주라고 생각한 요리였어요. 몇 개가 남아서 그런지 셰프님들이 드실 분 하셨을 때 바로 옆자리에서 손을 번쩍 드시더라고요. 두 번째 메인 요리, 무시아와비 전복술 찜소바. 말 그대로 술에 취한 전복과 소바의 만남이죠. 전 개인적으로 이 요리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워낙 전복도 좋아하고 전복 내장 소스가 들기름이랑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메밀면의 고소한 맛이 더더욱 인상 깊었어요. 중간중간에 쫀득한 전복도 먹으면 식감이 더 좋아져서 한 접시 더 먹고 싶더라고요. 이때부터는 배가 꽤 불러서 정신력으로 버텨야 합니다. 마지막 페어링은 지쿠 미야비노 토모 준마이 다이긴조 나카도리. 첫맛이 가벼워서 술술 들어갔고 찾아보니 나카도리가 가장 맑고 깨끗한 술이라고 알려졌다네요. 세 번째 메인 요리는 미소부타 가크니. 흑돼지를 굽고 삶은 뒤 3시간 이상 정미소로 졸여낸 요리인데요. 서빙하기 전에 고수 올릴 거냐고 물어보십니다. 저희는 둘 다 yes. 고수는 무조건이에요. 고기 보시면 엄청나게 부드러워요. 포크만 갖다 대도 부서질 정도로요. 조리가 엄청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양념은 딱 상상하시는 그런 달달 짭짤한 양념이었고 사실 배불러서 많이 먹지는 못했어요. 좀 느끼했거든요. 옆에 연겨자랑 먹으면 느끼함을 좀 잡아주지만 결국 전 고기는 조금 남겼습니다. 다음으로 대방어 누룽지 곰탕. 방어의 깊은 맛, 머리와 뼈를 장시간 우려낸 국물이랑 구수한 누룽지의 조화. 배가 너무 불렀지만 역시 국물이 나오니 저도 모르게 호로록 하고 있더라고요. 술 먹다가 해장하는 느낌 제대로.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옆에 생선구이도 같이 나오는데 와사비랑 먹으니 비린맛 없이 맛있었어요. 디저트로는 레몬크림이랑 과일을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로 귀엽게 플레이팅 해주시더라고요. 크림이라 느끼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레몬이어서 산뜻한 마무리로 딱이었고 정말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뽑자면 주문을 받고 주류가 서빙되는 모든 과정을 한 명이 담당하기 때문에 매끄럽지 않고 조금 정신없는 시작으로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조용한 오마카세 식당이 아닌 북적북적한 느낌이 드는 곳이고 천천히 얘기를 나누면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의 취향에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엄마를 모시고 갔지만 저희 빼고는 거의 다 커플이더라고요. 분위기랑 서비스를 고려하면 어른들과 가는 것보다는 친구나 연인끼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빙 속도가 빨라서 음식을 음미할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술과 천천히 즐기면서 먹고 싶으시면 재촉받는 느낌이 조금은 드실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요리들은 맛있었고 특히나 전복 술찜 소바랑 대방어 스페셜로 나온 사시미 모리아와스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콜키지 프리엔점은 너무 좋아서 맛있는 안주와 술을 곁들인다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매우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음식만 본다면 가성비가 매우 좋은 구성이라 캐주얼하게 친구나 연인이랑 가장 여유있게 먹을 수 있는 마지막 타임에 즐기러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영상을 맛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Thanks for watching!